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전국의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수기 공모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하느님 사랑, 하느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실천한 사례, 병든 이와 임종하는 이를 위한 봉사 체험 사례,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 등을 담은 글을 200자 원고지 50매, A4 용지 기준 5장 4배로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 원, 특별상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가작 2명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수상작은 2019년 6월 2일자 가톨릭 평화신문과 가톨릭 평화방송 TV 라디오를 통해 발표합니다. 수상작은 가톨릭 평화신문에 연재되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수상작 저작권은 3년 동안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귀속되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모자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수기를 읽는 독자에게는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이번 신앙체험 수기 공모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